2023년 7월 8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뉴스가 별로 없죠? 네, 좀, 네, 그렇습니다. BGF, 이거 사실 상관없긴 한데, YG 플러스랑 뭐 이런 거,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네. 편의점 쪽 요즘 많이 빠졌는데, 매출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히터리움 관련해가지고, 요거 터져가지고, 뭐 STX 같은 경우도 좀 혜택, 받고 있고요. 뭐 히터리움, 뭐 유리늄 머티리얼 이런 거 좀 괜찮았고, 한컴 쪽이 최근에 좀 올랐다가 갑자기 수사 좀 특이하긴 한데 수사 들어가기 전에 주가 올려놓고 빼는 뭐 누군가 좀 장난치지 않았을까 아는 사람이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이거 아로나 토큰이랑도 뭐 좀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콘텐츠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편수가 줄어드는 건 디즈니나 이런 데서 예산 애플도 마찬가지 되고 생각보다 좀 별로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됐을 때 많이 내려오면 기회죠. 네, 기회이기 때문에 잘 사시면 되고 지금 이제 바비 조만간 영화 나오는데 이노애들이 지금 돈 버는 걸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고 소송만 하고 있고요. 네, 좀 짜증나는 상황. 삼성중공 여기 지금 금요일 날 200% 정도 올랐는데 여기 제가 예전에 용돈 종목으로 하던 메스테스, SK 네트워크스나 그다음에 흥국화재 EUB 여기 지금 상패 정리 매매 중이고요. 네. FSN이 여기 스레드라고 한글로 쓰더라고요. 가입자가 하루에 4천만 명인데 속도가 챗GPT보다 빠르다고 해서 많이 올랐는데 여기 뭐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이건 종목할 때 설명을 되는데 뭐 가입했다 탈퇴하면 인스타까지 같이 탈퇴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러면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한번 가입해버리면 가입한 대로 되겠지만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굳이 깔 이유가 없겠죠. 아예 확실히 쓸 거 아닌 이상. 네, 그런 거 있고 다음 조금 전에 나온 건데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가 오히려 이런 곳이 더 중국이 더 하기는 편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보 통제가 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뭐 별건 없었고요. 뭐 니켈 호주 쪽이랑 협력 요거는 JV이죠. 조인트 벤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STX 입장에서 괜찮기도 한데 인도네시아가 니켈 기술이 없다가 중국 쪽에서 사실 손을 먼저 밀어준 거거든요. 북한도 지금 기술력이 없죠. 하려면 할 텐데 여유가 없어서 기술력이 없다 보다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광물 쪽. 아무튼 뭐 요런 게 있었다. 논의. 뭐 잘 풀리면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중국 뭐 줄타기 같은 걸 잘 해버리면 뭐 좋을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요런 거 해서 니켈 쪽 뭐 좀 올라오긴 했고요. STX 신고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좀 올라와주는 게 있고요. 근데 제가 8,000원대 좀 추매 못한 거 뭐 그걸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좀 정리했을 텐데 12,000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뭐 걸렸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갔죠. 이때 조금 고민했는데 혹시 또 빠질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안 사 써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됐는데 정리해도 전체의 1%도 안 되는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STX가 비중이 한 60-70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전체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아직 높아요. 좀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잘못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여기가 올라갈수록 저는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뭐 좋습니다. 뭐 그냥 좋다라는 거 말고는 지금 금요일 날은 금양이 지금 대장주처럼 올라갔는데 여기 인적 분할 있으니까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딱 저항 지점
근처까지는 또 왔잖아요. 여기 왔기 때문에 또 걸렸다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뭐 또 아예 그냥 치워버리든지 이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더 지켜보시고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 위에서부터는 이제 개인 능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기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수익은 뭐 웬만큼 나셨을 테니까 여기서 팔고 다른 데서 또 수익 많이 내셔도 되고 여기서 뭐 뽕 뽑으셔도 되고 근데 그거는 흐름을 봐야겠죠. 근데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가버린 거니까 광물 이슈 뭐 버핏이 뭐 일본 상사주를 더 산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요. 그 업황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또 고평가 너무 고평가에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뭐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또 미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좀 유지하시면서 매매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구간을 드디어 이렇게 극복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매출이 들어야 됩니다. 매출 분리가 되면 광물 쪽은 무조건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9월 달에 그 마린 서비스 쪽 돈이 6천억 이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증해 줬던 거 그게 이제 줄어들면 부채나 이런 것도 꽤 많이 줄어들 거라 보거든요. STX 전체 전반적으로 그런 또 호재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 좋으면 진짜 뭐 주봉이나 월봉 보고 대응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먼 미래니까 어쨌든 지금 좀 더 튀면 정지 전까지는 개인기다. 이게 정고점에서 끝날지 정고점 어디든 찍고 내려와서 끝날지 요거는 몰라요. 그리고 시작하면 또 다시 또 튀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요거는 뭐 네 뉴스 많이 보시고 판단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다 팔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 좀 뭐 일부 어느 정도 팔 것 같긴 한데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스틱스 중공업 중국 쪽이랑 540억 요거 하고 주가가 안 올랐어요. 이거랑 상관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일단 뭐 이 정도면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관만 또 금요일날 샀더라고요. 뭐 8,000원 넘어갈 정도면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윗골이 튀어졌지만 요까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요때 작업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요때 팔고 뭐 사신 분들은 뭐 꿀 빨았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달달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뭐 어쨌든 뭐 일부 팔고 다시 또 산 것도 있어서 뭐 제 입장에서 뭐 나쁘진 않은데 매각이 이 정도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시청도 딱 그 팔고 싶은 딱 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차트나 뭐 가격 같은 거 상승되는 거 봤을 때 느낌상 그래요. 근데 뭐 여기서 또 밀렸다가 또 발표하고 싶을 때 밑으로 뭐 악재 뉴스 냈다가 갑자기 또 탁 다시 올라간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느낌상은 좋아요. 느낌상은 좋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셨다가 여기 구간도 넘어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매각주기 때문에 매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뭐 존버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니슨 좀 많이 내려왔죠. 네 증시가 좀 많이 꺾여서 내려갔다고 봐도 되고요. 아직 뭐 사라 마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 여기서 음봉 크게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 좀 내려갈 수도 있어서 네 좀 살 거면 이 정도까지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네 대한전선 여기도 뭐 이런저런 지금 건설사 쪽도 PF 문제도 좀 새마을 금고 쪽 나오기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모회사 영향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재건 뭐 인프라 이런 게 확실하게 오지 않은 이상 좀 보수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나쁘진 않다. 이 정도부터는 천천히 사도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 뭐 만원 언더 살짝
찍고 올라올 수도 있는데 천천히 네, 요 정도부터는 네, 사도 된다고 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금요일날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뭐 디즈니 뭐 픽사죠? 뭐 다른 주이긴 한데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을까 싶기도 하고 왜 오른지 모르겠는데 낙폭과대 뭐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 정도 가격은 그냥 사면 되거든요. 네. 예전에 뭐 코로나 때처럼 뭐 부동산이든 뭐든 터져서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SM 라이프가 부지를 사놓은 게 있잖아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가격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뭐 그런 게 이제 가치 좀 많이 빠져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다른 회사들도 보면 부동산 가치 엄청 올랐는데 그걸 그 반영을 안 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좀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죠. 아무튼 뭐 여기는 부동산 쪽을 사놨기 때문에 스튜디오 활용을 잘 한다면 또 뭐 가치야 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겠지만 지금 미디어 쪽 썩 좋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쭉쭉 천천히 묻어두시면 좋습니다. 짧게 보실 거면 2,000원에 그냥 2,000원 넘어갈 때 한번 탁 털고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냥 펄어비스 생각보다는 안 꺾이고 있고요. 지금 박스 상단 정도 위치 아직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신작 나오면 올라가겠죠. 그때까지는 뭐 근데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뭐 트레일러 영상 나오면 추매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좀 뭐 손절한 것보다 높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 많이 빠졌죠. 편의점 쪽 지금 뭐 이렇게 초장한 게 말아먹어서 그런 거지 편의점 쪽 매출 전체적으로 괜찮거든요. 지금 금요일날 좀 샀어요. 네 금요일날 좀 샀고 산 것보다는 뭐 수익이긴 한데 어쨌든 뭐 금요일날 좀 샀습니다. 이 가격이면 뭐 고맙지 않나요? 네 고맙죠. 네 다음에 키스트 저는 안 샀고요. 제 안 동생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사게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되죠. 뭐가 아쉬워요. 그죠? 뭐 미디어 쪽 뭐 좀 그렇다 해도 어차피 텐트폴 드라마였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잘 된다라고 하면 항상 그 키스트는 IP를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근데 키스트가 항상 대박까지는 좀 안 나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파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SM 이슈 터질 때 파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거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방영 날짜가 원래 늦춰진 거거든요. 카카오 그 엔터 상장이라던가 이런 거 앞뒤로 좀 엮어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버프가 더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올라갈 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위니푸드 사도 되죠. 네 사도 됩니다. 그냥 사면 됩니다. 네 더 빠질 수 있는데 빠지면 더 사면 됩니다. 저평가예요. 그냥 저평가. 묻어두면 되는 거. 아쉬운가 아니라 뭐 이거기는 뭐 적정가 그러니까 상패를 한다고 해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내려가는 건데 사면 됩니다. 네.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FN 가이드. 조금 빠졌죠. 네. 만 원까지는 안 갔는데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크게 빠질 것 같진 않아서 네.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CJ 뭐 유증이다 뭐다 해서 GS 같은 경우도 뭐 GS 뭐 건설 뭐 이슈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SK도 그렇고요. 요 정도 가격이면 보세요. 그냥 사면 되죠. 네, 그냥 사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STX 작업하려고 남겨놓은 돈 있어서 그런 거지 여기 배당을 지금 안 주잖아요. 배당 GS는 배당을 줘서 샀는데 여기는 배당을 안 줘서 지금 안 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실상 너무 사고 싶은데 뭐 여기 매각 떨어진다거나 정지되기 전에 좀 오르면 스튜디오 드래곤 바로 팍팍 삽니다. 이 정도 가격 너무 좋아요. 네. 경남제약은 뭐 볼 거 없고 FSN 여기가 이제 스레드 아무튼 여기 지금 SNS가 새로 나왔는데 테슬라 저기 머스크는 뭐 소송 건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게 더 키워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입자도 뭐 아직 뉴스를 안 봤는데 주말 동안에 더 많이 증가됐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도 한번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지금 50-50 때문에 지금 말아먹을 뻔하다가 얘네들은 정말
그 부모들도 문제가 있는 게 상표권을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권리를 받겠다가 아니라 아예 엑시트 탈출 목적으로 그 다른 쪽으로는 모르겠는데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용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상을 넘어간 정도거든요. 소속사를 탈출하기 위한 소송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정말 자식들한테 이제 창피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거는 자식들 다 배려놓은 거거든요. 아 정말 그 예전에 그 매컬리 컬킨 나 홀로 집에 막 거의 그런 느낌이죠. 자식이 돈 벌어놨더니 돈 때문에 부모 싸우고 뭐 이런 느낌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지금 돈 벌어야 될때 애들 평생 지금 한번 있을 기회인데 그거를 부모가 망친 거거든요. 예, 네, 평생 후회할 겁니다. 네, 아무튼 뭐 그건 그 그렇고 어쨌든 뭐 저커버그 때문에 3,500원 안 찍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넘어와서 3,500원에 매도했고 3,700원에 또 매도를 절반 딱 했어요. 수익 구간이기도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사놨던 게 도움이 된 거죠. 어쨌든 수익 구간에 팔고 다시 살짝 마이너스긴 한데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다른 쪽어뭐 저기 뭐죠 플레이드인가 뭐 이런 데 광고 쪽 최근에 그 유튜브도 이런 쪽 간다고 하고 해서 그 광고 쪽이 좀 탄력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이슈로 해서 좀 많이 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절반 정도는 들고 있는데 단타용으로 즐기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진짜 관심 있으시면 스레드 쪽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게 네이버나 네이버 카카오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고려신용정보 새마을금고 터지고 나서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좀 너무 올랐다 싶은지 여기서 이제 저항 구간 안정화를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하는 걸로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보다 유출이 지금 심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 VIP 혹시 주위에 알고 있다면 거기 은행에서 전화 오는 걸 들어보면 그게 100%일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돈인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다 커버 쳐주기 때문에 자기 돈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고요. 5천만 원이 넘으면 자기 돈 보호는 되거든요. 보호는 되기 때문에 뭐더 이상도 해준다고는 하는데 내가 원할 때뺄수 있는지는 또 따로 살펴봐야 돼요. IMF 때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그 회사 퇴직자들 돈다 줬어요. 퇴직금. 나중에 나온 사람들은 퇴직금도 못 받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니까 지급은 될 텐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 돈을 달라고 해도 안줄 확률이 높고 그거를 제가 볼때 정부에서 조금 이번에 그돈 그거 하는 게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만약 이렇게 됐을 때 금리 예를 들어서 아예 없이 0%로 빌려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1금융권에서 뭐한 2, 3%라도 이걸 받고 빌려줘라라고 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하게 되면 되게 싸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신뢰가 좀안 가서,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웬일로 금융위원장이 수면 위로 항상 금감원장, 그 검사 출신이었는데, 뭐 아무튼 이번에 나왔어요. 아무튼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건또 이쪽, 그리고 좀 퉁치려고 하는 건 같기도 하고 좋은 쪽은 금감위원장 좀안 좋을 때는 금융위원장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거좀 별로지 않나. 그게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금융위원장이 더 위에 있는데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안 좋은 거 터지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라고 봅니다. 네, 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수혜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좋은 게 터질수록 헷지 종목으로 산 건데 이게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한국 경제에는 한국전력은 수익권까지 왔다가 좀 내려왔는데 또 올라갈 확률도 좀 있고요. 노랑풍선이나 이런데 지금 생각보다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위로 탁 쳐주기 좋은데 아시아나 IDT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 단타 칠 거면 네, 그냥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일제지 뭐 했는데 아무튼 뭐 인수 잘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EID 쪽그 뭐죠 저기 이화전기 뭐 계약 맺었던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요런 쪽 중공업 쪽 괜찮고요. 오션 요런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때 그냥 사면 된다 그랬잖아요. 거의 지금 두배 이상, 아,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한150%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요럴 때 사면 얼마나 좋아요. 중공업도 사실, 아, 지금 하나오션보다 덜 오른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짜증이 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선 쪽 괜찮고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확률이 높은 게 카타르 소주도 들어올 거고, 또 뭐, 가장 중요한 건 IMO 규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이게 한 번에 할수 없긴 해도, 어쨌든 뭐 변화가 있을 거라서, 전처럼 정해진 30년? 그 이상을 끌고 가는 것보다 엔진이든 아니면 뭔가를 교체 수요가 나오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저기. 벌크선 쪽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선주 완전히, 완전 안전빵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여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로 좀 빠질 수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중장기 관점으로 26년이 피크가 될 거라고 해요. 매출 지금 신조 성과가 그 정도로 올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4년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수익 뭐 한국 경제 어찌 되든 말든 전 세계 증시만 괜찮다면 엄청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게 조선주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1년 정도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신호가 오는 거죠. 뭐 인플레다 뭐다 해서 어쨌든 갈로면 간다. 에머리지가 금요일 날좀 올랐어요. 목요일부터 올랐네요. 아무튼 푸른 기술도 한번 거의 매도가 근처까지 한번 튀어줬고요. LG화학 여기 아 엔솔이 나가 버리니까 여기 돈 100만 원 넘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 여기는 잘 나가다가 수사. 네, 일부러 올렸다가 뺀 느낌도 있죠. 한번 털고 개미들 털고. 그니까, 다 물려, 개미들한테 다, 떠넘기고 나온 듯한 느낌도 있고, 좀 이상, 요런 게좀 그런 거거든요? 작업하기는, 단타치기는 좋은데, 상패당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좀 나오는 느낌? 조사 제대로 하면 그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NC소프트는 빠졌는데, 연기금이 쭉 팔았더라고요. 지금 뭐 괜찮죠? 여기 월봉으로 보면. 네, 사면 되죠. 안 좋을 때 사면 됩니다. 이때 사서 기다리면 되죠. KT는 좀 많이 빠졌는데 여기도 뭐 배당 잘 주니까 그리고 뭐 이것도 정치적인 이슈가 좀 엮여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동통신 어딘가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좀 새로 출범할 것 같은데 알뜰폰 쪽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요게 아무튼 SK텔레콤 자체로는 나쁠 것 같은데 배당 잘 주니까 뭐 그래도 뭐 가입자 수는 꾸준히 있으니까 그걸 잘뭐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그래서 뭐 천천히 계속 사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을 것 같고 이미 사놔서 수익권이다 싶으면 글쎄요 좀더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일부 좀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빠질 때좀 다시 산다거나 아니면 여기 자리가 좀 버티는 자리이기도 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펜오션 좀그 나쁜데 흥하이온이나 이런데 미코도 어느 정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빠지기 좋고 하이빈 뉴진스 뮤직비디오 나와서 살짝 올랐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있고 여기도 지금 사실 좀 애매하게 있는데 더 올라가기 좋거든요. 방산 쪽이나 이런 게 있어서 보수 정부일 때 한국 항공우주 괜찮았습니다. 한전도 그렇고요. 뭐좀 뭐가 터지긴 해도 그러니까 뭐 팔고 뭔가를 하고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긴 좋아요. 여기도 뭐 비리는 좀 있을 수 있더라도 좀 몰빵해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국책 사업에 가깝잖아요. 여기도 한전이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예전에 한번 크게 한번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쵸? 이때 많이 빠질 때 사면 됩니다. 보세요, NC소프트 사면 되죠. 이때 안 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삼성중공은 야 놀랍죠. 네. 한방이 있던 종목답게 이게 가는 거죠. 네. 이런 게참 끼가 있는 애들은 역시나 한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랙핑크 조만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재계약 나오면 만원 그냥 뚫어버릴 테고 만원 더갈것 같아요.
1, 2만 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완전 폭락 나올 텐데, 많이 빠지면 또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저는 이제 다 팔아버려서 뭐 그런 건 없고요. 삼성전자는 실적 꽤 안 좋게 나왔고, 감산해서 버티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 뭐 좋아질 확률은 있다고는 하니까 좀 많이 빠지면 또 기회일 수도 있고요. 여기도 배당 주니까, 배당길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9월 전까지 해서 잘 사시던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머는 좀 올랐다가 빠졌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 뭐 광물 이슈죠. 네. 디아블로가 뭐 좀 시즌제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기 좋으니까 여기도 보면 좋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